허경영 토요강연 1287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신인은 신격화가 필요 없다. 신격화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다. 허경영은 천사와 축복을 주고 전생과 내생을 알려준다. 신격화는 이름을 팔아먹어야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허경영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등 수많은 일을 했고 돈도 벌었다. 국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토요일 일요일 강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치 활동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 왜 여기 와서 돈을 벌고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자식이 빗나가서 아버지가 자식을 찾아가 말을 해도 자식은 말을 안 듣는다. 그때는 꾀를 쓰고 방편을 써야 한다. 허경영은 지금 방편을 쓰고 있다. 자비와 사랑의 공통점은 공감 능력이다. 인간과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경험해야 한다.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고 경험하면 서로를 공감하게 된다. 대통령을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다른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은 돈이 있지만 허경영은 스스로 번 돈으로 나가야 한다. 후원금도 거의 받지 않는다. 강연으로 번 돈이나 내 능력으로 번 돈으로 선거를 나간다. 시험을 겪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세상을 바꾼다. 하늘에서 뭐 한 번에 뚝딱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바꾼다면 애초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도 않았다. 중궁전에 용마루가 없는 이유는 그 속에 용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의 자식이 용인데 용마루가 있으면 왕비의 자궁에 용이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에는 예절과 법도가 강력하게 잡혀 있었다. 임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기록을 바꿀 수가 없었다. 이런 고려, 조선 왕조의 전통이 지금은 완전히 절단이 났다. 허경영은 컴플리트 테아크러시 완벽한 신정주의고 이라는 데모크래틱 테아크러시 민주적 신정주의이다. 미국은 이런 민주적 신정주의를 펼친 중동을 견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견제에도 이라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막아냈다. 그래서 이라는 미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반대에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다. 허경영을 무시하고 자기가 허경영보다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허경영은 자급자족주의다. 내가 번 돈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누구에게 빌리면 나중에 부탁을 받거나 책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한다. 민주적 공화정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싫어한 말이다. 그는 철인주의를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이제 헛것이다. 군중주의는 미련하다. 군중을 선동하고 요리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오민정치가 민주주의다. 어리석은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수결의 논리로 국민들이 가자는 대로 갔다가 나중에 와장창 전부 죽는다. 옳은 소리를 하면 내가 뭔데 다수의 사람의 결정을 바꾸냐고 욕먹는다. 허경영은 30년 전부터 인구 위기를 내다보고 출산 시 돈 3천만 원을 주자고 했더니 모든 국민들이 사기꾼이라 비웃었다. 근데 지금 허경영을 따라하고 있다. 선지자의 무덤을 밟고 다니는 것이 민주주의다. 모택동이 중국이 나타날 때 철인주의, 선지주의를 했다. 돌아다니면 남의 집을 청소하고 다리 만들어주면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다. 다른 정치인들은 전부 잡아가는데 모택동은 그저 봉사를 했다. 이렇게 이름이 점점 알려져 모택동을 지지하고 홍위병들이 만들어졌다. 국민당은 모택동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했으나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몸을 의탁해 숨어 있었다. 나중에 김일성이 도와줘서 군대를 만들고 국민당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일본과 태국같이 왕정을 하는 나라는 잘 된다. 그러나 공화정을 하는 나라는 시끄럽다. 미국이 그렇다. 우리는 조선왕조가 그대로 왔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했다.
정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가 망하더라도 왕이라도 유지를 했어야 했다. 신한 물이고 임금은 고기다. 창덕궁에 가면 어수문이 있다. 과거 시험을 치는 장소다. 아무리 임금이 있더라도 물이 있어야 서로 살 수 있다. 군중주의는 올바르지 않다. 그들이 모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합창이다. 이것이 낙원을 주지 못한다. 혼인잔치.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먼저 한다. 창세기 1장. 허경영이 마지막 혼인잔치의 신랑이다. 헌옷을 찢어서 새 옷에 꿰매지 마라. 옛날 혼인잔치를 지금과 비교하지 마라. 축복과 천사를 주는 것을 보고 허경영을 알아봐야 한다.